이렇게 좀 버서커 있을 때는 예, 그냥 순간 뭔가 버프 받 바대 버프 받고 예, 버서커가 딜 집중하면 워로드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나는 예, 뭐 들어가면서 최대한 이 히트 선수가 넘어질 때 뭐 딜이 연계되지 않도록 예, 딜러를 묶어주는 2대1 드리블. 이게 또 태풍 선수의 장기거든요. 그렇죠. 둘이나 묶어놓고 예. 그다음에 쉴드러가 그러니까 노출이 되죠. 자 일단은 야금야금 근데 각성기 홀리나이트 지금 시포니아는 지금 막각성기예요. 그러네요. 턴 소모 안 하겠다라는 거죠. 균형이 무너지기 싫은 건데 아 그래도 그 안에서 쉴드러가 진짜 모든 걸 다 맞아주고 있습니다. 광어가 잘 묶었습니다. 워로드를 랜더스톰 이러고서 이러고서 히트가 이러면 너무 물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긴 하거든요. 태풍이 왔어요. 자 일단은 방금은 그래도 히트 선수에게 딜 집중이 잘 들어갔죠. 고립되면서 역시나 태풍이 둘 묶고 있고 박석기 스타트다요. 우쿠쿠가 못 보거든요 상대를. 아 태풍 빨라 태풍 빨라요. 네오경 들어가고 아 우쿠쿠 인사 상태로 만듭니다. 쉴드로도 마찬가지. 우쿠쿠 네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 더블킬 타이밍 더만 안 나오면 되고 더 안 나오면 되고 그렇죠. 상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와. 네 하나 주고 둘 데려가는 에이징 커브. 그래도 우쿠쿠 선수의 마지막 라이플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. 와, 아니 저는 이거는 좀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사람만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. 추가적인 딜이나 교전이 안 됐어요. 야 그래도 여기 꽤 복지 모드로 딜을 또 태풍이 넣는 모습 네, 쉴드로 히트가 넣는 모습 나왔고 쉴드로 아파요. 그리고, 갑니다. 그래도 우쿠쿠가 콤보 타이밍이에요. 네. 지금 1대1이라서 와 이거는 마지막에 안 들어갔죠? 네 이거 지금 에이지커브! 에이지커브! 와 지금 분노 메타인데요? 지금 태풍 선수 네 딜량이 예, 예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히트 선수와 광호 선수는 약간 쉴드로 선수를 좀 때렸다면은 태풍 선수는 우쿠쿠 선수와 이 홀리나이트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를 때렸거든요. 그쵸. 워로드 자체가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갈고리가 빠졌을 때 그때 태풍이 들어가면 건슬링어가 혼자 살아야 돼. 그렇죠. 한테 셋이 뭉쳐 있습니다. 아 근데 먼저 꺼지거든요. 먼저 그렇죠. 걸어준 만큼 갈고리도 끌어오지 않았고 쉴드로 너무 구석이에요. 지금 뒤로 빠져나가도 딜 맞습니다. 이러면 광원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행진곡을 던졌고 피니시 잘 들어갔습니다. 네 빠지면서도 뭐 광시곡으로 케어는 있지 않았고요 광원 선수. 네 그래도 버스트 캐논 쉴드러 선수가 꽤나 마크를 해요. 그렇죠. 오히려 본인들이 좀 공격적인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예. 그래도 1대1 각 나왔죠. 우쿠쿠 우쿠쿠 히트는 그 사이에 아직은 버티고요. 우쿠쿠가 살 수 있습니까? 오히려 쉴드러 자 각성기 버서커 퓨리. 아 지금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. 우쿠쿠를 잡을까 하다가 이거 어차피 잡히니까 그냥 반대 윗쪽을 노려버렸어요. 히트와 광호 선수가 그래도 체력이 좀 있었는데 한번 포커싱 됐을 때 이렇게 체력이 나간 거거든요. 아 약간 아 이거 바드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죠. 히트는 이제 한번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하고 노려봤는데 보호막 때문에 살았고요. 광시곡 타이밍 정말 좋았죠. 네 그리고 대신 쉴드러를 랜더스트 붙이고 이러다가 아 마무리까지 태풍. 와 태풍 선수 지금 기회일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샷건 딜스에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또 각성기에 대해서 광어의 네. 체력은 뺐습니다만 심판의 창이 이거 광어는 일단 아니 이것도 광어 선수가 버텼어. 네. 네 일단은 이제는 행진곡 잡혔죠. 가죠. 예예 예. 차라리 이게 나아요.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스킵을 금방 보니까 네, 다시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우쿠쿠의 체력을 빼놨다는 게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태. 율법 빠졌어요. 율법 빠졌어요. 태풍 또 뛰어들어갔습니다. 둘 묶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합류. 이거 광어 선수가 아까부터 너무 낚시를 잘하고 있어서 우쿠쿠 선수 들어갔다가 또 히트의 서포트에 말렸거든요. 네, 본인은 그 타이밍에 3대1 구도를 만들어버리니까 시간이요. 4대2인데 태풍에 살면 그래도 4대3 아니 에이징 커브. 자 일단 히트 선수까지 잡았고 태풍 선수 체력을 거든요. 예. 잡은 시간이 자, 근데 역시 시간 됐다. 볼까요? 이번에는 히트도 데미지 꽤 몰아넣었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히트 선수도 견제를 많이 받았거든요. 예, 이데스를 한 만큼. 하지만 태풍 선수는 이게 사실 최전선에서 어그로를 끌었는데 받은 피해량이 네. 거의 뭐 딜러가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받은 피해량이거든요.